정말 간단한데 뭔가 애매하다면 잘 오신 겁니다. 엄지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드시게 될 겁니다. 콩나물 500g을 한번 씻어 준비해 주시고 생수 150ml에 미원 1/3 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부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 감칠맛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. 이제 뚜껑을 덮고 센불로 끓여줍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강불로 4분간 끓여줍니다. 잘 삶아낸 콩나물은 절대로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다. 체에 받쳐 양념 만드는 동안 한 김 빼주겠습니다. 콩나물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고춧가루도 큰술, 간마늘 1큰술 넣고 대파도 큰술과 액젓도 큰술 넣어 잘 섞어줍니다. 볼에 콩나물 담아주고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해줍니다. 양념을 넣어주고 부추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세요. 고소한 맛을 책임져주는 참기름도 1큰술 둘러줍니다. 잘 버무려주고 통깨까지 뿌려서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맛있는 식사하세요.